아이고. 야 이거 날씨 이거 맞냐? 아니 오늘 취직 처음 하는 날이더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트위치랑 쌓은 연이 있는데 말이지, 다른 플랫폼이 생기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한 방에 가버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씨 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아 나 까먹었어. 미팅 날짜 잡은 게 난 신청이 저절로 된 줄 알았어. 아 아무튼간에 라면이나 먹고 가야겠다. 아무튼간에 저기 뭐야, 오늘 야방을 하러 본가에 왔는데 집에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전화했는데 뭐 TV 보고 있다 그랬거든. 아니 태국 갔대. 아니 티몬에 핫딜 떠가지고 급하게 갔대.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아 우리 엄마 지금 빠니 보틀 형보다 지금 해외 많이 다녀.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엄마 보틀 미치겠네. 아니 전화하니까 테레비 보고 있대. 태국 호텔에서 TV 보고 있다는겨. 말도 안 하고 가 이제는. 그래서 내가 왜 말도 안 하고 갔냐니까, 맨날 해외여행 가면은 네가 니한테 얘기하면 돈 더 쓸까봐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갔대. 아우 머리 아파. 그래도 얘기는 하고 가야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지금. 우리 엄마 지금 역마살 꼈어. 큰일 났어 지금. 자 일단은 오늘 해볼 야방 음식이 무엇이냐면, 아 나오네. 아씨 무엇이냐면, 바로 신라면 더 라드. 신라면 더 레드 축하 되겠습니다. 요걸로 나가 오늘 한번 라면 그냥 간단하게 두 개 끓여가지고 계란만 풀어서 라면 맛이 어떤지 한번. 사실 신메뉴라고 하기에는 신라면 레드가 좀 나온 지가 좀 됐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딱 끓여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고 간단하게 샥샥 끓여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또 제 야방 창고가 있거든요. 필요한 재료라든지 이것저것 이제 많이 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집을 어지르니까는 아예 컨테이너를 하나 준비해 주셨죠. 자 오늘 야방 라면을 어디다가 끓여놔 볼지 고민을 한번 싹싹싹싹 해보는데, 그 뭐야 속뚜껑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아마 조금 더러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씻기가 지금 좀 저기여가지고 아마 집에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여기다가 그냥 먹죠. 요걸로 해가지고 그냥 불을 지펴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터 지피자. 좋아서 바리. 자 여기 아 뭐야. 아 나 고드름 맞았어. 아 야 뭐야 나 고드름 맞았어. 아 나 진짜 고드름 맞았어. 아 진짜 진심. 아 왜 잘 달려있다가. 야 개 날카로워. 뭐야. 야 지린다 이거 뭐야. 야 고드름 봐봐. 야 이거 뭐야. 오 엥? 뭐라는 거야 아프잖아. 아 이거 고드름이 아니구나. 아 이거 그냥 고드름 아니에요. 고드름인 줄 알았어. 불을 지피려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다 젖었네. 땡, 어떡하냐. 나도 모르겠다. 자, 이미 여기 마당을 개 싸창 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2차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도 준비됐고, 도끼야, 어디니? 도끼야 어딨니? 아이씨 도끼야 어딨니 이거? 야 진짜 어딨냐 근데? 도끼야 어딨니? 다라라라라따 다라라라라따 다란 다라라라 다라라라 다라라라라 우리는 아직 시체가 아니었다. 완벽. 머슴 좋아. 아주 상놈이구먼. 그래 유. 지는 이런 일을 잘려 유. 불과 200년 전만 했어도 도끼질을 이람시롱 잘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마을 어기 어디 부잣집안 그냥 머슴살이만 했겠쥬. 2024년에는 요걸로 밥 벌어먹고 살아요. 저거 약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은 우리 금방 붙어요. 갑자기 옆배당 돌수는 다 빨리 지고 쌀밭도 얻어먹었는데 우리 집 상놈은 뭐하는겨? 걔가 내가 하청 준겨. 걔는 쌀밥 얻어먹으면 나한테 쌀밥을 한 숟갈씩 나한테 갖고 와야겨. 머슴들을 싹 모아갖고 그냥 내가 일거리를 줄 터이니 김씨 집안 저 거시기 누구요? 사모님을 만족시켜라. 뭘 만족시켜? 아니 시키는 거 아니 그 만족 말고 이들아 일 시키는 거를 하라 만족시키란 말이지. 아우 대낮부터 그냥 남산스럽게 그냥 아 이거 불이 좀 커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디 이것을 줄이려면 또 부채질을 또 신명나게 해줘야 허는디. 야 부채가 없다. 아씨 딱 빼주면 와 부채보다 20배 힘들어.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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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메 씨 아 아우 불 줄었는데 아이씨 야 아유 아 대학이랑 뭔 상관이야 시켜. 이 정도면 됐지. 아 힘들어 별로나 이거 자 불 꺼진다. 야 이게 훨씬 편해. 부채가 점점 작아진다. 부채가 점점 작아진다. 부채가 점점 작아지네. 엄마 지금 마사지 받고 있다. 엄마 왜 익스큐즈 미 마사지 써 하덜 하덜 플리즈. 필요한 거 뭐 있으면 가져다 주게? 엄마 눈사 필요 없는 거지? 어 알았어. 엄마가 엄마 입으로 필요 없다 했다. 아유 마사지 받는 공문이 나릇나릇하다. 받아! Thank you. 엄마 사랑해. 자 엄마 마사지도 잘 받으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라면 끓여 먹을게요 이제부터요. 아 뜨거워 씨. 아, 야 이거 물을 아 쫄쫄쫄쫄인데 이거 전립선 비대증 약수통 아 오킹 현실 고증대금. 뭔 소리야 나는 가루지기요. 방뇨를 왜 허요 미치겄네. 아 됐다. 백냥 위치가 너무 흉어다. 에? 물 닫어 이거. 라면 하나 먹기가 이렇게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라면 하나 먹는 거에 아주 감사함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는 거요. 아 신라면 더 레드 더 맵고 더 깊다. 뭐 진짜 그런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뭐 더 레드 전첨 분말 스프 면과 함께 먼저 넣어주는 거고 후첨 양념 분말 뭐 이렇게 있어요. 어 진짜 세 개는 끓여온디? 야 고프로 너 뭐해? 야 이거 물 적당히 보이냐 어때 봐봐. 두 개 끓 때 근데 물량 좀 적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적게 했다는 거지. 방금 기침 뭐요? 누가 이렇게 기침을 남자답게 다시 해. 안 되겠다. 세 개 끓이고 남겨. 라면 3,000원치 끓여 먹으려고 내가 만 원짜리 눈삽 하나 부셔 먹었어. 씨. 아, 쏘았어. 야 이거 야 씨 불 꺼졌다 이거. 씨. 아, 따 쟤 존내 들어간다. 자 불 좀 피워 주고요. 그요. 다 하고 덥냐? 가만 있어. 계란 한 놈은 넣어서 풀어버려. 한 놈은 아우 야 이게 신라면도 레드가 매운 건지 연기가 매운 건지 모르겠다. 3, 2, 1. 오 좋네 안 보여. The ultimate 신라면 the red. 물이 너무 없는데 볶음라면도. 형 오늘은 라면찜이야? 자 여기다가 후첨 스프를 안 넣으면 신라면 레드 먹은 의미가 없죠? ASMR. 아이씨 시끄러워.
뜨거! 장암의 화제인 신라면 레드. 아, 먹어볼게요. 아, 꼬들면 좋아하는데, 씨. 야, 나 보여? 야, 나 보여? 야, 나 보여? 끼가 니 도끼냐 할 것 같아. 거기 안 깨꼈나, 야. 이게 뭔게 열매 능력자였어. 고맙고 고맙고. 야, 맵다. 얘들아, 왜 그래? 넌 이거 못 먹어 임마. 이거 짜서 강아지 딴 거 먹으면 안 돼. 야, 날씨 추울 때 라면 먹으면 좋은 점. 이렇게 하면 금방 식어요. 그냥 원래 일반적인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좀 더 매운 것 같고. 야, 그리고 훨씬 색깔도 이게 화면상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딸기예요. 저 불닭볶음면보다 매운 건 아닌 것 같아. 이바이바만 사고 남긴다면서 다 처먹네. 아, 반쪽 갈라맞네. 아. 확실히 신라면보단 매워. 한 두 배? 아, 좋다. My life for Ryan. 저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신라면 레드. 저한테 꽤 얼얼해요. 틈새라면 처음 먹었을 때 대학교 앞에 분식집에서 틈새라면 끓여줬을 때 그 어머니가 물을 조금 더 자작자작하게 했단 말이에요. 더 매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첫인상으로 느꼈을 때는 틈새라면이 조금 더 매운 정도? 그 뭔지 알지? 그 뉴스 진행하다가 갑자기 화내는 그분. 오늘 신라면 레드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틈새라면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학교 앞에서 팔던 분식집에 물을 조금 넣어줬었는데요. 신라면 레드보다 틈새라면이 좀 더 매운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신라면 더 레드. 네, 추운 날에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방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다음 야방 제일 유력한 거는 간장게장인데 게장을 담그고, 게장을 근데 담그면 하루 만에 안 돼. 하루 만에 어차피 안 돼서 온 날에 처음 담그는 날은 게 구이 해먹으려고요. 꽃게 구이. 꽃게 찜이던지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다음 야방도 기대해주시고 유튜브 그 슈퍼채팅 있어. 지지지지직 신청 안 해가지고 나 완전 낙동강 후리알이야. 후원을 좀 유튜브로라도 받아야지. 어쩌고 나 간다. 부탁 좀 할게.